왜나 마시지도 않고 자꾸 사냐고. 결혼은 현실이다. 캐런잔이 하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와이프분은 위스키를 아예 안 드세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요거를 다 마셨어요. 쉐리를 한 잔을 더 마시고 싶어요. 캐런잔 추가 주문을 무조건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대신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식구가 계신다고 해서 밥그릇을 딱두 개만 사시진 않잖아요. 대충 뭐 라귀올 거 스테이크 나이프, 라귀올 거뭐 포크, 스푼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둘만 사니까 딱두 세트만 두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자동차도 스페어 키, 타이어, 스페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서 여분이 있다는 거는 그거를 즐기는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진득하게 좀더 깊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원활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대단한 금액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만 몇개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살때 6개를 사셔도 돼요. 한 박스에 딱 6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택배로 와야 덜 깨져요. 한개 사고 두개 사고 그러면요, 택배 오다가 그냥 자, 캐런잔이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이셨는데 제가 해결 드렸죠.